제가 나의 스승, 나의 멘토는 누구였을까 고민했는데 딱히 떠오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게 되게 안타까웠어요. 나도 너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 너도 나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길 바랄게. 2023년 5월 K리그 드림어시스트 4기 참가자들을 뽑는 오디션이 열렸습니다. 서류와 영상 테스트를 거친 24명의 아이들이 모였는데요. 아이들뿐 아니라 멘토들의 표정도 비장하기까지 하네요. 한때는 K리그에서 빛나는 활약을 해왔던 선수들. 오늘 이곳에서 자신을 닮은 보석 같은 후배를 찾을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올려줍니다. 반대쪽 이상혁 몸을 치자. 슈팅골 이상혁. 이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K리그 통산 397경기를 뛰었고 2010년 남아공 월드컵을 뛴 오범성입니다. K리그에서 184경기를 뛴 이상엽이라고 합니다. K리그에서 238경기를 뛴 이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축구선수를 꿈꾸는 유소년을 대상으로 1대1 멘토링을 진행하기 위해 4기 멘토로 활동할 전직 K리그 선수들이 직접 선발에 나섰습니다. 기준이요? 저는 뭐 실력도 분명히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이제 축구에 대한 열정 그리고 얼마만큼 축구를 즐기는 친구인지 좀 그런 걸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축구공은 뭐 친구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공을 대하는 자세나 혹은 축구를 대하는 자세 그런 마음들 거기에 이제 뭐 기술적인 부분이 플러스 될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이 찾아온 K리그 드림 어시스트는 여러분들과 선생님들이 1대1 배정이 돼서 선생님들에게 뭐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훈련도 같이 하면서 물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네, 잠깐만. 네. 리프팅 할 때 많이 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감각 훈련이잖아. 여러 가지 감각을 다 만들어야 돼. 여러 가지로 감각을 키우라고, 알겠지? 네. 아이들의 뛰어난 기량에 멘토들은 감탄이 절로 나오기도 합니다. 잘하네. 확실히. 그렇지. 중3이라서 그런지. 패스 바로 시작. 공격 시작이야. 근데 볼 라인 아웃 될 때까지 계속이야. 단 라인은 여기야. 여기 너무 멘토 선생님들의 정말 열정적인 코칭이 정말 눈에 띄네요. 알겠지? 아, 오. 네, 경기 때 보여주네 확실히. 해야 끝까지. 오, 잘했어. 쟤는 진짜 잘 막는다. 서준이는. 후회 없이 자신의 기량을 선보인 아이들. 마지막으로 멘토들과의 면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뭐 경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네. 힘들진 않았어요? 네, 괜찮았어요. 멘탈이 좀 약하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는데 어떤 면에서? 실수 같은 거 하면 그런 거. 근데 많이 무너지는 편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3학년 김민영이라고 합니다. 무릎 수술을 해서 한 8개월 정도 친 것 같은데 무릎 관절 사이에 있는 막 같은 거를 제거하는 수술인데 그게 많이 심해서 연골까지 손상이 갔었던 상황이어서 미루지 않고 바로 수술을 했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재활은? 재활도 수술하기 전에 하고 나서도 6개월 정도 했던 것 같아요.
홈스쿨링 한다고 여기 써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공부랑 운동을 같이 하기에는 좀 무리인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도 홈스쿨링 하면서 재활도 완벽하게 한 것 같고 운동도 더 친구들보다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저희 팀 친구들하고도 많이 차이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도 많이 떨어지고 좀 되게 많이 고민이 많았는데 꿈을 조금 더 키워보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어요. 포기하고 싶지가 않아서 축구를. 부모님이 반대를 하는데 축구선수의 꿈을 근데 본인이 축구선수를 포기 못하는 이유가 있는지 그냥 축구가 그냥 즐거워서 하는 게 엄마 아빠 제가 열심히 축구할 테니까 꼭 믿고 좀 도와주세요. 혹시 어떤 멘토에게 배우셨나요? 오범석 멘토님 그나마 좀 아는 다른 사람보다 투지랑 열정 이런 거는 뛰어나가지고 꼭 한번 배워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어떤 축구 선수가 되고 싶은지 원클럽맨 되고 싶어요. 한 팀에서 어디로 가고 싶어요? 인천이요. 그럼 만약에 인천 유나이티드 프로 선수가 딱 됐어 그럼 원클럽맨이 꿈이잖아요. 근데 맨시티에서 오래 그럼 갈 거예요? 가야죠. 그건 어쩔 수 없죠. 그러면 원클럽맨이 안 되는데 그래도 그런 팀은 가야죠. 아, 그런 팀은? 그 전북에서 오래, 전북에서. 돈을 많이 준대. 돈 차이가 많아. 아니, 안 가요. 그래도 안 가. 녹화 되고 해. 그럼 본인이 뭐 뽑혀야 되는 이유나 그런 게 있을까요? 내가 왜 꼭? 자신감이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뽑히면 자신감을 더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자신감이 부족하다고 느끼죠, 스스로가? 난 소심해가지고 자신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이랑 많이 대화해보려 하는데 잘 어려워요. 저기 누워야 되는데 어떡해요. 솔직하고 당당한 이야기들로 현장은 훈훈함이 넘쳤는데요. 열정 가득한 모습에 멘토들 모두 감동했다고 합니다.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할 테니까 슈팅 많이 알려주세요. 저를 뽑아주시면 감사하고 또 열심히 가르쳐주세요. 멘토님, 저를 잘 가르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K리거들이 이룬 꿈이 현재 진행형인 꿈과 만났습니다. 국내와 해외를 오가며 크고 넓은 꿈을 펼칠 K리그 드림어시스트의 활약, 기대해도 좋겠죠? 이 프로그램이 뭐 본인들한테는 중요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저는 큰 경험이고 그 경험은 진짜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경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새롭게 이제 저희들이 멘티들 보고 멘티들도 저희들을 보고 또 저 멘티들 저희가 직접 뽑을 수 있다는 또 이런 프로그램이 생겨서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게 가장 중요하고 재밌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같이 올 한 해 재밌게 해보죠. 뭐 멘토와 멘티라는 사이가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서로의 꿈을 어시스트 해주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고 나도 너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 너도 나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길 바랄게.